저도 곽상도 의원 아들의 어쨌든 그 50억 원 퇴직금 관련해서는 해명이 불충분하다라고 제가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곽상도 의원에게 자진 탈당 및 거취 표명 요구를 했고요. 지금은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도 해명이 불충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곽상도 의원 아들의 어쨌든 그 50억 원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는 해명이 불충분하다라고 제가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곽상도 의원에게 자진 탈당 및 거취 표명 요구를 했고요. 지금은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도 저는 해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엄정하게 대처하는 그런 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민주당에서도 이 이상직 의원의 건이라든지 이상직 의원의 자녀 같은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재산 취득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국회의원 제명권이나 이런 것까지 언급한 만큼 민주당에서도 상응하는 조처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제안을 전해드렸고 저는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다만 원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상을 전체적인 이 얼개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설계자라고 자처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등의 어쨌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견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백석여 남짓한 의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저희 의석만으로는 관철하기 어렵고 국민 여론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제가 이 성격이 다른 두 건을 보통 연계해서 입법 처리하는 이런 바터를 굉장히 싫어하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은 민주당도 국민이 바라는 특검과 국정조사 등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합의 의사를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명안이라는 것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과 그리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도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통 큰 결단 기대하겠습니다. 뭐 저희 쪽에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꼭 그 후보에게 책임을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저는 참 의아했던 것이 사설 정보지에 3, 4명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힘 인사라고 단정해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은 제가 본 명단에는 법조계 인사 및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사 이런 분들이 포함된 명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보지 내용은 언론인들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왜 어디다 총을 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명단 확인해 보시고 민주당이 오히려 내부 규명 절차에 돌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